비해당 아기 강아지들이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. 태어난 곳에서 약 50m 이동했고요. 어미개 칠봉입니다. 얘는 칠봉이의 첫 큰딸 팔봉이었습니다. 회양목 밑에 꼬마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녀석은 뭔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. 왼쪽 위 화면에도 꼬마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. 저 녀석은 방금 전에 볼일을 보고 아직 개운치가 않나 봅니다. 자세히 보면은 자갈에 요 녀석이 방금 전에 눈똥이 보입니다. 회양목 밑에 있는 요 녀석도 아마 좀 전에 그 녀석과 같이 제 영역을 찾아 뭔가 배설하려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팔봉입니다. 어미개 칠봉이고요. 팔봉이와 칠봉이는 이제 덩치는 비슷합니다. 요 두 녀석이 칠봉이가 세 번째 출산한 여섯 강아지 중에서 제일 활달한 녀석들입니다. 그 사이에 새 꼬마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. 지금 칠봉이와 팔봉이의 처지에서는 동생들이 지금 다섯 보입니다. 하나가 보이지 않는데요. 그 녀석이 소심한 데다가 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꼬마 강아지는 저가 태어난 곳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깽알깽알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. 화면 위에 저 녀석은 아마 저기를 제 영역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지 형제가 가서 시비를 걸어봅니다. 팔봉이입니다. 팔봉이가 동생들과 놀아주고 있습니다. 아기 강아지 하나가 엄마한테 접근하고 이어 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. 얘들의 목적은 이제 밥을 먹으려는 것입니다. 내 꼬마 강아지가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. 요 녀석들이 움직일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요. 이렇듯 젖을 빨 때는 내 꼬마가 모두 눈을 감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기를 이만큼 키우느라 어미개 칠봉이가 많이 수척한 모습이고요.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았습니다. 내 꼬마 녀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젖을 먹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요 네 녀석들이 여섯 중에서 가장 활달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진입니다. 한 녀석은 이 한 녀석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. 지 형제와 엄마를 밟고서 젖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. 아주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요. 이 사진은 팔봉이입니다. 그 옆에 벌써 화살나무가 물들어가고 있고요. 어미와 새끼의 아주 다정한 모습입니다. 팔봉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엄마와 동생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그네는 알 길이 없습니다. 요 꼬마 녀석이 아들입니다. 꼬마 강아지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나그네가 슬리퍼를 찍었는데요. 슬리퍼 위치는 길동무 밑입니다.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금 현재 길동무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한 녀석이 나중에 나타나서 어미의 젖을 빨고 싶지만 어미가
자세를 낮추지 않습니다. 작은 아기는 이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. 이제 팔봉이가 등장했는데요. 이 팔봉이가 능청스럽게 가만히 있고 어미개가 팔봉이에 달라붙은 야생 진드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이빨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딸 팔봉이에게 달라붙은 야생 진드기를 잡고 있는 어미개 칠봉이입니다. 이 사진을 보십시오. 이게 팔봉이의 오른쪽 앞발입니다. 이건 진흙이 아닙니다. 사진이 색상이 선명하지 않은데 이건 분명히 어떤 동물의 피입니다. 지 어미와 동생들이 잠깐 놀고 있을 때 이 녀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디서 엉뚱한 짓을 해온 것 같고요. 지금 입에도 보면은 이빨 있는 주위에도 어떤 동물의 피를 묻히고 팔봉이가